네, 안녕하세요. 레플캄 TV입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에다가, 뭐죠? 프레데터 모델의 목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진을 올렸더니 댓글이 되게 재밌게 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프레데터 모델 같은 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니면 나이키 제품을 설명을 할 때, DF, 그러니까 다이나믹 핏 컬러라고 불리우는 요렇게 올라와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비전에. 그 다음에, 프레젠테 모델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뒤쪽에, 여기. 이 부분을 저희가 리뷰를 할 때, 제품이 여기는 거의 이제, 축구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기능이 없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리뷰를 뭐안 보신 분도 많고, 이 프레젠테 리뷰라는 걸안 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이렇게 목을 위에 올려놨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너보다는 훨씬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냐. 그렇게 그런 입장이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큰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마찬가지죠. 엔지니어들이나 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뭔가 해놨으면 기능이 있을 것이고, 이게 없는 것보다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모으고 올라온 제품들이 2014년인가 15년에 이 제품이 이제 마지스터 오브라가 나오면서 이게 다이나믹 핏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때 많은 선수들이 이걸 잘라서 쓰시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로컷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레트도 이 모델이 나오고 나서 결국 그 당시 저희가 이거 리뷰를 했던 리뷰를 찾아보시면 제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면 내년에는 로컷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로컷이 나왔어요, 결국. 근데 그러면 나이키가 마지스터 오브라를 낼때왜 목을 길게 했냐? 당시 이제 아디다스랑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죠. 모칼라 하는 부분을 서로 이제 뭐 산업 스파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보가 서로 상호 유출이 돼서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모칼라를 올렸다가 누가 먼저 제품을 출시하느냐를 하면서 실제 제품의 프로토타입의 완성은 아디다스께 더 높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었고, 그랬는데 제품을 만들기는 아디다스가 더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키 먼저 출시를 해버렸죠, 이 제품을.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핏이라고 이 명명된 이 모칼라가 있는 제품이 이제 목이 없는 제품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착화감을 줄 것이라는 브랜드의 홍보와 함께 국내에서도, 아니 뭐 해외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칼라 있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확 늘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유명 선수들이 스타들이 신고 나왔으니까. 근데 모칼라를 그럼 나이키가 왜 냈냐, 이 만들었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건데, 나이키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건제 생각이에요. 왜제 생각인데, 왜 니트 타입의 축구화를 만들면서 이 모칼라를 올릴 수밖에 없었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먼저 전제가 되는데, 사실 모칼라는 미국의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축구화들이 되게 먼저 이게 올라와 있었죠, 보컬라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들 중에서 예를 들면 등산화 같은 것들이 목이 좀 올라와 있죠. 발목을 잡아주는 효과. 그러니까 산악 지형은 지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했을 때 발을 디딘 다음에 발을 착지 상태에서 발목이 좌우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등산화제가 있는데요. 노스페이스 등산화인가 이게? 노스페이스 거구나. 옛날에 사놨던 등산화인데 요 제품은 그래도 목이 약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더 하이컷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더 올라와 있고 끈이 위까지 올라와 있죠.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등산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축구화인 경우에 왜 필요했냐? 그니까 컨셉이겠죠, 컨셉. 컨셉인데, 인조가죽. 그 다음에 단순 인조가죽에서
니트로 넘어오고 난 이후의 문제.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나의 키가, 그, 운동화가, 니트 운동화들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보면, 니트 자체로는 발을 잡아주질 못해요. 그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옛날 그, 플라이 니트로 만들어져 있는, 로컷이든 뭐, 아니면, 그 목이 있든 없다,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으면, 그 운동화 자체로는 잡아주질 못해요, 발을. 그래서 플라이 와이어를 추가로 집어넣고 하죠. 근데, 축구화에도 물론 그, 저, 플라이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축구화를 만들기도 해서, 이 발의 좌우 움직임, 흔들림을 막아주는 장치로 사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니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어퍼가 갖고 있는 그, 지나치게 유연한 거, 지나치게 부드럽고, 그래서 홀드성이 떨어지는 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과도한 코팅이 들어가죠. 근데 코팅이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이, 그 코팅이 들어가고 니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비교적 그, 뭐라 그럴까, 인조가죽이 주고 있는 어떤 그 경화된 느낌, 딱딱한 느낌에서는 약간 탈피가 되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제품이 계속 가진 않죠. 왜냐면 여러 형태로 그 뒤에 변경, 그, 뭐죠? 그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가고, 마제스타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고, 로컷으로 다 이제 나오게 되고, 여러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 초기에 디자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홀드성을 높이면서 제품의 이미지, 그러니까 발목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는 형태가 기존의 착화감과는 다른 형태로서 다이나믹 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이나믹 핏이라는 게 실제로는 핏 자체가 역동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핏이 역동성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핏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다이나믹하지는 않겠죠. 픽스트가 되어 있으면. 근데 픽스트가 되지 않고 굳이 이 제품의 다이나믹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뭔가 올라오게 되면 발목의 움직임에 제어를 가하게 되는데, 그 제어를 가하는 정도를 그렇지 않다고 역설을 하는 측면에서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을 아마 명네이밍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다이나믹을 핏을 설정을 하고 나서 여기를 되게 딱딱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축구의 특성상 발목의 움직임 자유로워야 되니까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고 텅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그 저기 뭐죠, 핏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삭스 같죠, 양말. 그러니까 신발과 그 다음에 양말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발에 전체적으로 감싸주니까, 이거를 보통은 이제 삭스핏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화감에. 근데 이 삭스핏은 지금으로부터 이 제품이 나온 지 한 6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형태로 보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발이 밀착시키는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플라이 니트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니트가 갖고 있는 제품의 신축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섬유에 사용되는 양 이런 것들 조절을 해서 그 자체로 그냥 패딩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붙여버리는 거, 발에 밀착시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플라이 니트라는 소재, 그러니까 니트라는 소재 특성, 한 겹으로 이렇게 쭉 꼬다 보면 니트가 자연적으로 그 듬성듬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어나거나 이제 신축이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거를 특성을 활용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대중적인 인기는 굉장히 끌었죠. 저도 샀으니까. 결국 신지는 않지만. 네. 이거를 사놓고 신어보면, 여기 발목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보통 이런 거를 신던 입장에서 보면 목이 없는, 좀 특이하죠, 감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이한 착용감이라 그래서 기능적으로 더 나은 상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이나믹 피컬러가 최근까지 나오면서 계속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프레테가 를 새롭게 출시하면서도 이렇게 목을 올리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양말이야 뭐 사실은 양말 삭스핏이라고 했죠. 의미가 없는 게,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발목에 테이핑을 하거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테이핑을 넘어서 이제 양말을 분리시켜서 신죠. 그러니까
넌슬립 양말이 강화된, 넌슬립 기능이 강화된 양말을 신고 그 위에다가 튜브 형태의 양말을 신는다든지 착화를 해서. 그래서 그 신발과 직접적으로 발과 그 다음에 양말과 축구화가 맞닿는 부분에서 양말을 선택을 할 때는 선수 개인이 선호할 수 있는 양말을 상황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칼라, 우리가 칼라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발목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발목을 발목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제품이 나온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지급이 되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이거를 잘랐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들은 잘라서 쓰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아디다스도 목이 올라있는 걸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로컷을 내게 되고, 그러면 이게 발목을 잡아주고 다 좋으면 왜 로컷이 나왔냐는 거예요. 우선은 네.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도다. 그러면 개인의 선호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로컷,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칼, 칼라가 긴 걸 사용한다. 그러면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기능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 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능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기능적으로 좋으면 로컷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 발목을 잡아주기도 하고 훌륭한 착각을 만들어주는데 뭐하러 그런 기능을 버리는 축가를 만드냐 이거죠. 그리고 왜 선수들이 이런 걸 신냐 이거죠. 자, 착화감상에서 발목 위로 올라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 있는 거를 발과 일체감을 느끼다 하는 브랜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착용했을 때, 아,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줘서 딱 그 뭔가 발과 밀착감이 생기는 느낌을 만든다. 아,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분명히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발 위쪽, 복숭아뼈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게 올라와서 내 발과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발목을 잡아주진 않아요. 아시겠죠? 일본이든 영국이든 뭐 유니스포츠든 뭐 프로다이어트든 일본의 뭐 카모드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설명의 일부는 이렇게 다이나믹 핏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포트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앵클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 서포트 발목을 하고 그 다음 지지해준다 이런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신발의 로컷 대비로 했을 경우에, 목 로컷인 경우에는 신발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비추어서 이 뒤쪽으로 더 올라와 있는데, 우선 프레데터는 저희 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처럼 여기에 이 뒷부분은 발 뒤쪽 아킬레스 쪽에 닿지를 않아요. 첫 번째, 그 닿지가 않고, 두 번째는 요 목이 올라와 있는 상단부는 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정도로 쑥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여기가 다른 부분은 일반 축구와는 다른 게 없이 요 위쪽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아준다고 여기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발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은 어디냐면 발과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이 발목인데, 발과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은 뼈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뼈로 이어져 있는 부분 자체를 단순하게 잡는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해.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여기 발이고 이게 다리라고 치면 발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인데, 발목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뼈라고 가정을 하면 뼈를 이렇게 잡아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여기 뼈를 잡는다고 해서 발목이 고정되거나 하진 않죠. 근데 발목이라는 거는 부위예요. 부위가 앵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위를 말하는데 그 정확한 부위는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부위예요. 근데 뼈가 연결이 되어 있고, 문제는 뼈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발목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뼈 자체는 사람의 동작을 제어하지 못해요.
머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해골이, 이 해골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해골을 움직이게 하는, 여기에 그, 이 해골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 근육, 인대 이런 조직이 이 해골의 움직임을 이렇게 좌우하죠. 뼈,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도 뼈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손가락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과 인대와 신경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목을 잡아준다고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이 축구 아들이 발목을 잡아준다고 했을 때는, 그 발목이라고 지칭하는 부위가 틀렸어요. 축구화에서 발목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발목, 발과 뼈가 이어지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되어야 되냐면, 발을 이렇게, 뭐, 저희가 그, 어떤 영상에서 그거 알려드렸죠? 이 근육관료고, 아, 저쪽, 저림현상. 저림현상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발뼈가, 요, 그, 저, 우리 이게 다리라고 하면, 여기에 큰 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정강이 뼈고 하나가 종아리 뼈예요. 티비아, 티블라, 뭐 피블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하나가 티비아가, 그, 뭐지? 이, 저 정강이 뼈를 말하고, 피블라가, 이, 저, 뭐죠? 종아리 뼈를 말하는데, 그 두 가지 종아리와 그 다음에 정강이 뼈가 이렇게 내려와서 발뼈와 연결이 될 때, 이 뼈를 연결시켜서 작동시키게 하는 것들이 인대예요. 인대. 신경과 인대인데, 보통 발목으로, 예를 들면 축구화를 신고 뭘 하다가 이렇게 접질렸다고 하면 되게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죠. 그 인대가 요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게 다섯 개가 있어요. 발과 다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운동. 그 인대의 움직임이 작동에 의해서 이 뼈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인대를 다치면 발목이 마음대로 뭐 통증이 생겨서 그 부분이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충격으로 찢어지거나 하면. 근데 그 인대의 부위가 정확하게 요 사이에 이렇게 다섯 개가 걸쳐 있는 거예요. 이 발목 주변을. 그러면 축구화가 인대를 만약에 보호, 발목을 보호한다고 하면 어디를 감싸고 있어야 되냐면, 축구화에 이 위쪽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위쪽이 아니라, 보이시는 여기 마지막 끈 부분이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 발목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부분이 발목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 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걸쳐있어요. 근데 이 핏은 전부 발목 위쪽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발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발목에 실제로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냐 하면, 이 로커 축구화처럼 아래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발목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 걸 발목을 고정시켜준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이죠. 네. 테이핑을 생각을 해보세요. 테이핑. 발목을 테이핑한다고 하면 테이핑을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지 않아요. 여기만 따로 하고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발목 인대 부분을 고정시키게 그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홀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발, 그 저기 뭐지? 정강이 뼈나 그 뭐죠? 그 종아리 뼈와 그 다음에 발뼈를 연결시키는 그 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축구화에서 지금 이게 발목을 고정시킨다고 하려고 그러면 테이핑을 발목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위쪽 부분을 테이핑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테이핑 거기 하진 않으니까. 테이핑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둘러죠. 둘러서 이렇게 가죠. 이유는 실제로 발목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 발목이라는 위치에 정확하게 테이핑을 하거나 밴드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이 위쪽이 아니라 요 아래쪽에 있는 실제로 인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테이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발목 자체가 홀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인 경우에 이제 그 목이 올라와 있는 게 발목 홀드성이 없다 그러면 등산화 같은 경우는 어떠냐? 등산화는 실제로 발목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가죽의 어퍼란 이런 것들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위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목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축구화는 되게 얇은 니트 조각으로 만들지만 천으로 여기는 되게 두껍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테이핑 대신에 발과
그 다음에 정강이 뼈와 종아리 뼈가 이어지는 이 부분을 하나로 일체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마치 깁스를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걸 끈을 메고 이걸 고정시키면 당연히 등산하는 발목이 제어가 되죠. 제어가 된과 동시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통 군화를 신으면 그렇죠. 군화를 신고 축구를 잘 못하는 게 군화가 두껍기도 하고 바닥이 뭐 무겁기도 하지만 우선 발목이 자유롭게 돌아가지 않아요. 목이 긴 부츠들은. 그죠? 그러니까 군화는 발목을 잘 보호해주는 대신에 발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축구화를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것들을 전부 니트로 다 올렸다 하고 하면 축구화로선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화의 이 상단 부분, 이 니트 부분은 지금 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말 밀착되지도 않고 완전한 모양이죠. 어떤 분들이 뭐 고무칩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한다 그러는데.